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섹터톡, 오늘은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신영증권의 엄경화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요새 뭐 해운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적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또 주가의 변동성도 지난 뭐 한 1년 이렇게 보면 변동성도 굉장히 커서 시장에 참여해서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해상 운임 동향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주에 가장 큰 특징을 보인 해상 운임의 변동은 저희가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해서 SCFI라는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가 올해 연초 1월 7일에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임을 따라가는 워낙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오르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좀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요 부분이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성수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수기에 반등이 나와서 앞으로의 2, 3분기 성수기 시즌 동안 계속 이 반등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해상 운임은 이제 선종별로 운임이 있으니까 좀 다른 운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BDI라고 하는 벌크선 운임 지수, 저희가 주로 원자재를 수송하는 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운임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올해 중에는 가장 최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300 정도 그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초에는 뭐 1,000포인트 대 초반까지 빠지면서 워낙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다시 또 2, 3천으로 못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섞일 정도로 좀 작년에 워낙 5,000대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우려가 좀 컸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다 무시하고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이제 하락하다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고 그다음에 벌크선 운임 지수인 BDI 지수는 연중 최고치 근처에 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쭉 하락하다가 다시 재상승하게 된 어떤 계기나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일단 4월, 3월 이럴 때 왜 이렇게 빠르게 하락을 했는지가 좀 먼저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3월에는 선전 쪽을 봉쇄를 했고 4월부터는 상하이향을 본격적으로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원래는 3, 4월부터 이제 올해 물동량을 많이 실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성수기로 들어가는 초반 시즌인데 이때 선적을 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가 선적량이 적을 때 운임에 대한 효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하이가 봉쇄를 선언을 하면서 4월 달 상하이항에서 핸들링한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7%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이 시기에는 운임이 오를 수는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봉쇄를 하는 기간 동안은 오히려 전기선에 해당하는 그 컨테이너 선사들은 그냥 상해항을 지나서 그 다음 항으로 바로 가버리게 되니까 선적량이 줄고 선적률도 낮고 그 대신 그 미주나 유럽에 저희가 화물을 실어 가서 내리는 작업 자체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보면 항만에서 적체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운임이 고공행진 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작년 11월에 고점을 찍었던 그런 적체 현상이 좀 풀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근데 재차 지금 이제 6월에 봉쇄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4, 5월 동안 못 실었던 화물을 이제 실어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시 운임 효과가 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 저희가 원래도 성수기에 해당이 되는 시즌이 2분기, 3분기 이때이기 때문에 이제 못 실었던 게 한꺼번에 실리게 될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적체가 생기게 될 거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운임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그만큼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고점이 한 5,100대 정도 수준인데요. 네. 지금 1,000포인트도 빠지지 못하고 4,100대에서 다시 반등을 네. 한 케이스고요. 작년에 연초에 출발을 네. 할 때 출발점이 2,000대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지수에 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적체 현상이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못 올라가라는 법은 없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배가 많이 들어와서 공급이 많이 과잉이지 않나 싶으려면 내년 하반기 정도나 돼야 그런 우려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원활하게 회전율이 나오지 않는 지금과 같은 적체 현상 이런 걸로 인해서 충분히 이전 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배가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배가 네. 제 시간에 갔을 때 엔드단에서 네. 이제 처리가 제대로 처리도 되지 안 되고, 않는 거. 네. 실제로 배도 모자르고. 네. 그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뭐 제 기억에도 몇 달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고. 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그 하역하는 사람들도 부족하고 또 실어나라는 화물 트럭 그 운송량도 부족하고 뭐 그렇게 적체가 된다.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원인은 이제 그런 기저에는 코로나 그 영향도 있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리오프닝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좀 지났고 그러면 좀 나아졌을까요, 미국은? 근데 미주 지역은 그 사실 유명한 해운사는 없어요. 해운사로부터 네. 화물을 받아가지고 소비는 그렇죠. 하지만 그건 이제 대체적으로 해운사들은 네. 유럽에 있는 선사이거나 네. 아시아계에 있는 선사가 대체적으로 큰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만에 대한 투자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아, 유럽은 네. 대단히 열심히 하는 반면에 그래서 지금 사실 미주의 서부항 같은 경우는 네.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기간이 한 7, 8년 지금 누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인프라를 갖춰가지고 그 들어오는 화물보다 조금 더 처리 그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쌓이고 쌓이다가 너무 투자가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한 것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터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6년 만에 이제 미주 서부항 노동자들이 그 파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몇 년 전에 실제로 미주의 서부항의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그때 컨테이너로 가지 못하니까 막 항공화물 운임이 오르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해항 봉쇄 완화와 이 서부항 스트라이크가 같이 겹쳐지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악화되는 상황이 네.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긴 바틀넥이 아니고 네.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안 돼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결되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그렇죠? 네. 네.